예수님 우주 부흥
지난 한 해를 회상을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교회를 옮겨가신 분이 있는가 하면 대단히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에 많은 소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때로는 세상길로 가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간 사람들, 왜 이 사람들이 떠났을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오늘 교회를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그 비판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화적인 인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같이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무 종교나 가져도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기독교를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시간 제가 강하게 말씀을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전하는 것보다 좀 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말씀을 판단할 수 있는 우리가 시간을 가지면서 이 시간 말씀을 접근할 것입니다. 전 성경에서 가장 첫 시작이 성경 말씀이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여기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당신은 태초에 대한 비밀을 아십니까? 이 태초에 대한 말씀을 알아보면 전 성경을 다 믿을 수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독교를 비판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성경 말씀은 조작된 것이고 인간들이 지어낸 소설에 지나지 않는 이러한 이야기를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단들 가운데는 똑같은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원의 주가 예수가 아닙니다. 인간을 신격화시키고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쓰고 있는데 그들도 역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부터 그들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벌써 올해만 해도 1년이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전혀 자라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에 확신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이성이라는 것이 하나님 진리를 막아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얄팍한 세상 지식 때문에 말씀이 비집고 들어오질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분들은 왜 말씀이 그렇게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 이성을 깨뜨리고 들어가는 벽을 뚫는 그 이성이란 두꺼운 철판보다 더 두꺼운 이것을 뚫고 들어가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은 구약 성경은 원래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에 이 말씀은 누구에 관한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창세기를 기록했던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태어났던 모세라는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됩니다. 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은 사람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록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생각을 주셨고 그 사람이 어떤 말씀을 기록해야 될지를 뜻을 정하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도록 그렇게 그들에게 지시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성령이시고 기록한 자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을 가리켜 모세가 기록한 책을 가리켜 모세의 글, 모세 오경, 모세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다섯 권의 책을 가리켜 토라라고 부릅니다.
토라라고 부르는 책은 성경 66권 가운데 5권의 책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기록했던 이 창세기 여기서 접근을 하면은 모세는 이 말씀을 어디서 받았을까요? 그는 정확하게 역사연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BC 1445년에서 1400년 사이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노예 생활하고 있던 애굽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그들 인도를 하시고 모세 지도자를 세워서 광야로 가는 동안에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다가 시내산이라는 곳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모세를 불러 올리십니다.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그 시내산은 중동에 있는 현재 에벨 무사라고 부르는 산입니다. 이 산은 해발 2285m의 대단히 높은 산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올라갔던 모세는 40주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산 아래에 약 1년 가까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시내 광야에서 1년 가까이 머물게 됩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모세 오경을 기록했던 것으로 모든 학자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살지 않았던 모세를 출애굽 2장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출애굽 시대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천지 창조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으며 그리고 모든 인류의 과정을 마지막 인류의 종말이 올 때까지 이 사실들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모세 오경 왜 이 시대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무조건하고 교회만 다니면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맹목적으로 다닌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말씀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모르고 믿으면 맹신이 됩니다. 맹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항상 제자리 걸음일 뿐 아니라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 예수님께서는 이때부터 약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기록했던 이 내용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 제자들이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난 후에 33세를 마지막으로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기록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사도행전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사도행전이란 말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지만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 성경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소개합니다. 특별하게 강조하는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5장 46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약 1500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약 1500년 전에 태어난 이 사람이 기록했던 이 5권의 책이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십니다. 15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은 미리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태초에 이 말씀이 전 성경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버립니다.
그동안에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그것을 탓하기 전에 성경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는지 안 하신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성경을 모르면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모르면 천사가 있는지 마귀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전 성경은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가장 먼저 성경 첫 머리의 첫 글자가 태초에입니다. 이 태초에 이 말은 히브리어의 베레시트, 따라하십시오. 베레시트. 베라는 말은 집이란 뜻입니다. 레시트, 이 말은 시작이다, 처음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베레시트, 집이며 시작을 말씀하고 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이 내용 속에, 태초의 내용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태초에 집이라고 말씀하시고 집, 레시트, 시작, 처음, 이 내용이 무슨 예수님과 무슨 관련이 있으며 이 태초에란 말이 예수님 이야기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 듣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보지 않았어도 최소한 이 한 구절은 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레시트, 성경을 찾아가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면 성경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첫 열매요, 그분이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레시트입니다. 성경을 좀 더 이제 추적합니다.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그분이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레시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갈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을 소개합니다. 세 가지를 요약을 하겠습니다. 만물을 그가 창조하셨나니. 누가 창조하셨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성경은 또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소개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를 위하여 만물이 창조되었으며,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물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원받았나요? 이 땅에 태어나서 잠깐 살다가는 이 세상에 너 육을 실컷 즐기고 네 마음껏 살다가 오느라, 네 뜻대로 살다 오느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으신 것 아닙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무도 거부할 수 없고 거역할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것이 시간인데 시간은 점점 소리 없이 흘러갑니다. 시간을 잡아둘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때로는 시간은 액셀레이터를 가속을 할수록 속도를 내면서 질주하듯이 순식간에 인생의 짧은 시간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나무 토막으로 만든 작은 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자리에 눕게 되어 있습니다.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 우린 그 자리에 누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분명 영혼은 어딘가로는 갈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믿음을 가지고 예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우린 천국으로 갑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천하 우주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계셨습니다. 결정적인 한 사실을 태초에 대해서 말씀을 소개합니다. 히브리어에는 태초에 베레시트가 되어 있고 신약의 헬라에는 이 태초에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골로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만물의 근본이 되신다 했습니다. 근본.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의 근본이 되신다. 이 근본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만물의 으뜸이 되시나니. 여기서 근본이란 말을 소개합니다. 강조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의미가 원어가 달라요. 그런데 이 골로새서 1장 18절에 만물의 근본이란 이 근본이라는 헬라가 어떤 의미이냐면 원어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헬라로 보게 되면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근본이라고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이 이 말이 아르케 따르세요. 아르케 이 말은 세 가지입니다. 처음, 시작, 태초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란 말이에요. 그분이 시작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처음이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말씀드려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그를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바로 우리가 해석하냐면 집이라 했습니다. 배, 레시트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시작이 어딘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기독교를 비판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연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예수를 안다는 것은 진리를 더 많이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기억하십시오. 그를 위하여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근본이시요 아르케 그분이 태초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내용을 옮겨가면 과연 그분이 처음과 나중에 되실까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실까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초 시작입니다. 그리고 시초부터 종말 마지막입니다. 이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과 마지막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이 말은 천지 창조하실 때에 이미 종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말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심판이 임할 때 어떻게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불사르기 위해서 하늘도 땅도 불살라버립니다. 간 곳이 없어집니다. 천하 만물이 다 사라지고 불로 태우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태냐?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신약 성경에 베드로서 3장 7절에 간수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간수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지요 신부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언젠가는 하늘과 땅을 내가 불살라버린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핵무기가 지구를 불살을까요? 하늘을 불살을 수 있습니까? 인간들이 만들어낸 인류과학은 이 지구상에 수백 개, 어쩌면 수천 개의 핵무기가 있습니다. 이거 다 터뜨려도 하늘 불사르지 못합니다. 땅 불사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사르는 방법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불사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태냐? 간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예를 들면 아파트를 분양할 때 모델 하우스가 있습니다. 이 모델 하우스를 짓는 그 회사에서나 아니면 오너의 생각은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모델 하우스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을 만큼 똑같이 만들어 놓습니다. 수돗물 틀어도 물이 쏟아집니다. 가스레인지에 불도 가스불도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모델 하우스는 사람들 들어가서 똑같이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모델 하우스를 짓는 건설회사나 오너가 생각할 때는 이 모델 하우스는 시한부입니다. 3개월 아니면 6개월까지 있다가 허물어버리겠다. 다 형체가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생각 속에 성경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고 계신다 있습니다. 지금 어쩌면 하나님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분명 이 시대는 종말의 시대입니다. 이때는 성경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깨어 있어라. 세상 사람들 같은 모습으로 살지 말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답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사야 46장 10절에 구약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시대에 여러분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주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리고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말씀하시는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 말씀은 헬라어에는 알파벳이 알파가 첫 글자입니다. 그리고 오메가는 마지막 끝 글자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도 내가 했고 마지막 끝도 내가 끝내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역시 똑같은 말씀입니다. 시작과 끝. 그리고 나는 시작과 마침이 되느니라. 그분이 끝을 맺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한 가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자라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시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병이 고쳐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단 한 번도 너 병명이 무엇이냐 물어보신 적이 없습니다. 사정을 물어보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 병명이 무엇이며 너 사정이 무엇이냐 묻지 아니하시고 가장 큰 관심, 주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 그에게 믿음이 있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보세요. 내가 낳고자 믿느냐? 제가 낳기를 원하나이다 했더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에 관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셨어도 예수님은 처음과 시작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역시 모세가 이 땅에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기록했던 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건 하나 속에 예수님은 처음이요 시작이요 그분이 태초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 역사가 달라집니다. 성경 강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어도다. 새로운 피조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어떤 것일까요? 예수 안에 있으면 내 인생의 해가 바꿔지고 시간이 바꿔지고 인생이 완전히 바꿔져 버립니다. 그래서 살아온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팔자 운명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은 나이 보지 않습니다. 환경도 보지 않습니다. 돈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쓰는 것 아닙니다. 나이가 젊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유독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섭니다. 한 사건을 오늘 시간 소개합니다. 태초에 이 말씀, 브레시트 이 내용, 그리고 아르케. 오늘 이 내용을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내용 가운데 한 사건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을 하게 하실 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이 밤에 그들이 완전히 430년 노예 생활에서 자유자가 되는 밤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묶여있던 노예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구원의 밤입니다. 자유자의 밤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들이 소유권이 회복됩니다.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이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들은 가나안을 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간섭하시기 시작하셨고 이 사건 있고 난 후에 그들은 홍해를 건너가게 되고 광야길로 나와서 계속되는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쪼개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첫 시작이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문이막에 바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보신다 했습니다. 이 피가 그 집에 있느냐? 이 한 가지 증거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는데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보시는 표적이 어떤 것이냐면 이 표적은 구원의 표적입니다. 어디 있어야 됩니까? 집 밖에 이 피가 발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양을 죽인 이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이 양이 죽은 이날을 시작으로 해서 이달을 해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 이럴 달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양이 죽은 날을 시작으로 해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럴 달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간을 바꿔버립니다. 연도를 바꿉니다. 역사를 새로 쓰게 합니다. 이 양이 죽으면서 모든 그들의 인생 역사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바꿔지고 해가 바꿔지고 달이 바꿔져 버립니다. 모든 것을 새로 쓰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양이 죽은 이날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이날을 유월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스오버. 무슨 말입니까?
모든 재앙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피가 문설주 무늬망에 발라져 있으면 달이 바꿔지고 해가 바꿔지고 시간이 바꿔지고 연도가 다 바꿔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여기에서 유월절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면 그분이 시작이 되십니다. 그분의 태초가 되세요. 그분이 브레시트가 됩니다. 베르시토 이 말씀과 아르케 모든 것이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시작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2018년 이 연대가 무슨 연대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새로 시작된 연대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다 다릅니다. 국가가 수백 개의 지구촌에 국가가 있습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피부 색깔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전 세계는 공통연대가 있습니다. 누가 강요해서 그 연대를 쓰겠습니까? 그런데 전 세계는 공산주의 국가든 민주주의 국가든 아프리카든 아시아이든 유럽이든 2018년이라는 연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종교가 어떤 종교든지 어떤 국가에서 어떻게 태어났든지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은 2018년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대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무도 부인 못합니다. 그분이 시작이 되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 역사도 바꿔집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데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 강조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면 내 마음에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의 죽으심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가 죽을 인생이 그분의 나에 대신 내 죄값을 가지고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 피로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람 성도들은 이런 인생 바꿔져 버립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사랑 성도들은 유월절 양 사건 때에 선택된 유대인들만 나온 줄 아십니까?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고 계신 이 사건은 지금 수천 년이 지나간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가 2000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시대까지 1500년이라면 약 3500년 전에 예언됐던 이 사건은 정확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월절 양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그대로라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선택된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유월절 양 사건으로 나온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왔냐면 중다한 잡족들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 민족이란 말입니다. 그들의 이방 민족이 어디 민족인지 모릅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그 섞여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유월절 양 대신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온 세상에 모든 이방인들 전부 중단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있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유월절 양 사건으로 인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그 가운데 섞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인생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 역사는 마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마쳐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고 있으면서 비록 세상 환경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게는 가장 세상에서 보화 중에 보화,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온 우주를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된 것을 믿습니까?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가 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늘 내게 주어진 이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고난의 길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에게 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